64강 경기 마민캄 선수가 1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의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죠. 네. 노란 공을 향해서 갑니다. 뱅크샷 초구. 자, 성공합니다. 좋아요. 네. 아, 시작부터 무게감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네요. 사실 마민캄 선수가 그렇게 뱅크샷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9.7%. 매해년마다 19%대의 뱅크샷 성공률인데 이 정도면 PBA 선수 중에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뱅크샷을 좀 아끼면서 1점 위주의 포지션 플레이를 끌고 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뱅크샷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근 2년간 보게 되면 장타율이 항상 두 자릿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장타율이 살짝 좀 낮게 나오고 있죠. 예. 자, 옆 돌리기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마민캄. 장타율이 11.2%, 바로 21, 22 시즌이었었고 그리고 20, 21 시즌에서도 10%의 장타율을 보여줬습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빨간 공 쪽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 네. 계속해서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마민캄 선수의 첫 경기 128강전 3대0으로 이성림 선수에게 승리 거뒀을 때 1.406 하이런 8점을 기록했습니다. 뒤돌리기죠. 길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민캄 선수의 스타일 항상 조용조용하지만 점수와 연결되는 과정이 아주 깨끗해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되는 모습도 1점 1점 득점하는 게 물론 이제 다 같은 1점이긴 하지만 다 같은 1점도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구질로 맞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올거리기도 한데 지금은 대회전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너무 얇게 진행이 됐죠. 옆돌리기로 코너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을 살짝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첫 공격에서 장타로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옆돌리기인데요. 회전이 거의 빠진 상태로 자, 투수를 왼쪽 코너로 하얀 공이 보였어요. 하지만 끌림이 좀 많았습니다. 자, 저는 빨간 공 옆돌리기를 시도하나 싶었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회전이 거의 빠진 상태, 약간 마이너스 준 상태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두께도 오히려 길게 빠진 거 보면 근데 저렇게 이제 앞에, 바로 앞에 약간 가리진 않았습니다만 간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빨간 공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깔끔하게 뒤돌리기로 초반부터 장타 5점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과 지금 테이블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건너 쪽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마민캄. 테이블에서 움직이는 공의 움직임을 봐서도 자 지금은 오늘은 좀 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의 상태입니다. 어떤 테이블은 길거나 또 약간 쿠션을 더할수록 좀 짧아지면서 선수를 애먹이는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이번 대회는 굉장히 그 테이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돌아 나오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됐어요. 네,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 이목적구가
살짝 꿈틀거리는 마민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까딱 움직이는군요. 예. 자, 리버스 공격입니다. 자, 코너 쪽 공간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아, 직전만으로는요. 네.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4득점을 기록하면서 9대0.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뱅크샷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편이 아니고 한 점 한 점 득점하는데 장타율이 높다. 네.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의식을 하고 포지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연습 때부터 자당화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역회전으로 올라오죠. 아, 역회전이 조금 부족했어요. 네. 아깝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가볍고 좀 편안해 보이는 마민캄 선수군요. 네. 이번 공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도 4득점을 보태면서 2이닝 만에 9점에 올라선 마민캄. 이선웅 선수의 반격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맥시멈 회전을 주면서 비껴치기, 득점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스핀볼 스타일로 야. 지금 진행을 잘 시켰습니다. 끝까지 회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선웅 선수가 이제 1982년생이고 가장 좋았던 이번 시즌 성적은 4차 대회였군요. 네, 휴원수 대회에서 32강전에서 신대곤 선수와 대전한 바가 있는데 이제 3대2로 패한 바가 있습니다. 옆 돌리기. 직접 공간이 위험하죠. 네, 조금 더 부드러운 터치가 예. 필요했었던 그런 옆 돌리기였는데요. 오늘 현재까지는 두 번의 옆 돌리기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뱅크샷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뱅크샷을 네, 선택합니다. 네, 상단 장쿠션 쪽을 향해서 출발을 시키겠죠. 타임아웃을 요청한 마민캄.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나요? 약간 감아치는 스타일로 투쓰리를 오른쪽 상단 코너로 직접 돌아다녀요. 너무 넉넉해요. 예. 조금 더 스피드를 붙였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자, 그리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길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세워치기로 비껴치기를 세워치기 하나요? 회전이 거의 좌우회전 없이 약간 마이너스성이 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너무 빳빳하게 세웠어요. 이선웅 선수 1세트 초반 점이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옆 돌리기. 돌아오면서 네, 좋은데요. 역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민캄. 내공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끌림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모자랐어도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경기 전에 제가 마민캄 선수에게 베트남어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복잡할 아, 것 정말 같은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쭉먹낭마이. 이거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억나는 건 예, 쭉먹낭마이. 이게 새해 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이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당구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환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학생이.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인사말 이런 것들을 몇 번 배우는데 자꾸 너무 어려워서 입에 붙질 않아요. 야. 네. 자, 앞돌리기 버프션으로 아, 야, 아 좋네. 들어가네요. 네. 야, 마민컴 선수의 오늘 뭐 1세트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3득점째. 아마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바로 이제 다음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는 느껴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 챔피언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뭐 마민컴 선수의 활약은 상당히 자신감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잘 치는 베트남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첫 번째로 우승을 했다는 거에 또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부족했어요. 네. 옆으로 지나가네요. 네, 지난 투어 경기 때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팀리그가 있었어요. 팀리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금 NH농협 카드베가 열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을 연말 연시를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대회에서 팀리그를 뛰는 선수들이 조금은 팀리그를 안 뛰는 선수들보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선욱 선수의 뱅크샷. 자, 하얀 공 향해서 정확하게 오! 이거 참 당쿠션 맞고 빠져나가네요. 아, 불운이네요. 예.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장 속상한 형태로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차라리 하얀 공이 안 맞아서 안 맞았으면 아, 내가 좀 잘못 쳤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힘 세기나 두께가 조금만 얇더라도 맞았고 조금 두꺼우면 또 밀려서 맞았을 텐데 네. 참 행운이 좀 안 따라준 그런 형태죠. 자, 길게 세워치는 비껴치기입니다. 자, 회전 들어갔고요. 회전이 넘칩니다. 네.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자, 참 이 공이 맞지 않으면서 다음 공의 배치를 한번 보시면 과연 이선웅 선수가 처리할 수 있는 공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대회전을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잘 돌리긴 했는데 약간 짧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앞돌리기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키스가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목적구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자 돌아서 쿠션으로 빨간 공이 돌면서 키스가 났죠. 저 키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두께 조정을 통해서 키스를 안 나게끔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웠던 대회전이었습니다. 횡단. 횡단샷 오히려 넘치나요? 오우, 네. 살짝 빗나가는 마민컴. 저 안에서 투로 가는 라인 자체가 좀 많이 내렸어요. 뭐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타격보다는 두께에 좀 중점을 두고 샷을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습니다. 아직 1점에 그쳐 있습니다. 이선욱.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원투를 최대한 코너까지 깊숙이 보내야 되는데 돌리질 못합니다. 아, 이거 이선웅 선수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옆돌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1세트 1점 득점이 다인데 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더더욱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일목적구를 너무 두껍게 맞췄어요. 네. 어깨를 한번 돌려봅니다. 완투를 끝까지 코너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었죠. 자, 강하게 두꺼워요. 네, 여기서 약간 뭐 비슷하긴 갑니다만 네, 득점되지는 않을 거예요. 타격감을 주면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해봤던 마민캄. 두께가 좀 잘못 맞으면서 너무 두껍게 맞고 내 힘 자체가 조금 일목적으로 다 뺏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5점, 4점, 3점 이렇게 12점을 현재 득점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자, 하얀 공이 또 위치가 굉장히 어렵게 섰죠. 네. 이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7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1세트의 이선웅 선수입니다. 1점에 그쳐 있는 1세트. 이렇게 어려운 공을 받는 거는 마민캄 선수의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일부는 의도한 대로 지금 수비 위주의 공격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까지 공교롭게 저렇게 수비 위주로 서버리면 날은 참 좀 안 풀리는 날이죠. 대구와 반대로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수비가 안 되고 굉장히 쉬운 뭐 완벽한 넣어치기 같은 것들이 쓴다거나 네, 또 그렇게 잘 풀리는 날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이번에 까치발을 들고 예, 불편한 자세에서 예. 뒤쪽을 큐를 좀 세우다 보니까 최대한 오른쪽 어깨를 좀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까치발까지 들었어요. 까치발을 드는 경우는 당구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펜스 정도 키가 되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까치발 들 일이 없. 다음 경기 할 때는 까치발을 드는 횟수가 몇 번인지 한번 쉬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치기 갑니다. 자, 좋습니다. 득점. 네. 아,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이선웅 선수인데요. 시원하게 걸어치기 뱅크샷. 단비 같은 득점이 나와줬어요. 이 뱅크샷이 기폭제가 돼야 될 텐데요. 마민캄 선수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선웅 선수의 공격이 시작될 것인지 뱅크샷 성공한 이선웅.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이번에는 좋아 보이죠? 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이선웅. 자, 빨간 공을 먼저 쳐서 앞돌리기를 칠 수 있는 배치가 좀 까다롭긴 했어요. 끌었을 때 이제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공이 좀 느리면 무조건 키스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 방법을 좀 바꿔서 하얀 공을 먼저 일목적구 선택한 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네. 4이닝 공타의 마민캄 추격하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비껴치기로 돌리질 못합니다. 네. 2-3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돌았을 때 길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되는 걸 노렸었는데요. 뱅크샷 포함해서 3득점. 약간 뒤쪽으로 끌리면서 여기서 장단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돌리질 못했죠. 더블 쿠션이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옆돌리기. 3 쿠션 직접 맞나요? 4이닝 무득점에서 네. 탈출합니다. 12점에 묶여 있었던 마민캄 옆돌리기 성공. 1세트 2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짧게 돌았고요. 자, 쭉쭉 날아갑니다. 자, 정확하네요. 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 마미캄. 마미캄 선수가 아주 정교한 샷을 1세트 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보면 바람불어도 전혀 흩어지지 않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모습이죠. 네, 마미캄 선수. 그 예전에 우리 그 군인 장기 복무하는 군인, 직업 군인, 장교의 그런 머리들, 아니면 이제 아주 단정한 공무원,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까치발 들면서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해봤던 마민캄 선수였습니다만 미스큐가 나왔습니다. 찌가치기로 공격을 해봤는데 네. 미스큐. 아, 기스 잘 뺐고요. 짧은 방향으로 갑니다. 네. 특정. 초반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이선웅 선수의 공격이 초반에는 완전히 막혔었는데요. 한 점 따라가면서 5점. 네, 뒤돌리기로 가죠. 일단 먼저 밀어놓고 가야 됩니다. 네, 밀어놓고 따라가는데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성공. 자칫 지금 같은 기울기의 각도에서 자칫 잘못 밀어놨다가는 덜 밀었다가는 두크 시전 이후에 나오는 내공과 일목조과의 키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배치기도 했어요. 이성 선수가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군요. 네. 원뱅크 샷으로 갑니다. 치고 나서 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넣어치기. 코너 쪽으로 잘 가는데요.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죠. 아, 아깝습니다. 네, 2점짜리였는데요. 코너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역회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선홍 선수의 뱅크샷 적중률 26%입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3승을 거두고 있는 이선홍 선수. 이번 대회에서 강성호 선수에 이어서 이제 마민캄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죠. 좋습니다. 포인트에서 네. 마무리 성공하는 마민캄. 마무리는 뱅크샷 15대6으로 1세트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공이 너무 잘 섰네요. 원뱅크 샷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베트남의 마민캄 선수의 1세트였습니다. 4이닝 공타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마민캄 선수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준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세트 초반에 워낙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트를 비교적 수월하게 끌고 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마민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